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언제나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 신탁을 생애 주기별로 나눠 세금 처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탁 설정 시 세금 처리 문제, 그리고 신탁 기간 중 세금 처리 문제,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세금 처리 문제. 이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세금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탁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세금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탁 내용에 따라서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 정상화를 위한 신탁의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고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그림의 예제에 세금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와 A. 여기에서 B는 명의 수탁자. 그리고 A는 명의 신탁자가 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명의 수탁자인 B의 지금 등기상의 명의는 B로 되어 있겠죠. B의 부동산을 A한테 다시 신탁하는 신탁을 꾸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 시점에서 설정 시점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B의 재산인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을 A에게 신탁해주고 그에 대한 수익자는 B로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자익 신탁,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신탁을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설정 시점에는 세무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B가 이 상태에서 그냥 B와 위탁자가 B고 수탁자가 A, 수익자가 B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B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B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사후 수익자를 A로 지정하게 됩니다. 신탁 시점에 수익자 연속 신탁을 함께 지정하게 되는 거죠. 위탁자는 B, 수익자는 A, 생전 수익자는 B가 되었다가 B가 사망하는 이후에 사후 수익자는 A가 되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후 수익자로 A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탁의 수익권은 A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의 권한은 A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탁을 유지해도 되고 나중에 해지시켜도 되는 신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기간 중에 B의 사망으로 인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B의 사망은 상속이 발생하는 거고 상속으로 인한 신탁 이익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 상속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A가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 정상화는 신탁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세무 처리는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꼭 설정 시점에서 세무 처리를 다 검토한 후에 신탁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